진동씨 이렇게 엉성해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손순서는 맞았는데 박자는 그렇게 나. 단 다리 딴다딴 다린단 단 다리 딴다딴 다린단. 연주가 혹해한들 못해. 그리고 깨끗하지가 못하고. 다시 시작.
대충 배워놔서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누린 것은 어영부영 넘어갔어. 지금 매번 내 제게가 어색한 거 내가 그냥 이제 다음에 고쳐주지 하고 지금 왜냐면 한 꼭지도 그럼 못 나가 그놈 하느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내비뒀어. 그랬더니 자진몰에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진몰이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다시 시작. 이게는 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는 게 자진몰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박자가 점 4분음표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보세요. 딴, 리리리, 띠리리띠 할 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얘는 얘의 두 박자예요. 얘는 두 박이고 얘는 한 박이잖아요. 한 박인데 그걸 합쳐서 한 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얘는 얘의
배 이상의 길이, 아, 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바퀴. 이게 딴다리리리라 리리리라 다리리리라 리린띠고 여기 보세요. 이 친구인 거. 얘가 음이 얘가 음가가 있을까? 얘는 음가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얘는 꾸밈음이야.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집어야지. 빨리 집어서 다리띠 다리 다리 그러니까 봐. 자, 자. 딴, 딴, 다리, 띵, 띠, 띠, 라리, 띠, 천천히. 딴, 다리, 띠, 띠, 따리, 띠. 이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딴, 띵, 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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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띵, 딴, 그쵸? 딴, 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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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진머리는 중중머리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빠른 그러니까 자진머리를 늦은 자진머리를 중중머리로 소리도 해요. 그리고 자진머리로 해도 돼요. 그래서 늦은 자진머리나 중중머리나 같이 지금 고수들도 같이 그렇게 쳐도 돼요. 늦은 자진머리 한다고 하면 빠른 저기 중중머리로 쳐도 상관없어요. 북은 안 틀려. 그래서 그 원래 통용이 돼요. 아 여기는 자진머리로 노래를 해도 되고 저기 뭐야 늦은 자진머리를 해도 되고 중중머리로 쳐도 된다. 그런 데가 싹바지를 관대도목 같은 거 이렇게 강산제 소리가 있거든요. 싹바느질 관대도목이야 장직념이며 이거를 중중머리로 쳐도 되고 싹 바느질 관대 도보향 장직념이며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딴띠딴띠딴띠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진머리로 가 늦은 자진머리로 늦은 가도 되고 중중머리로 가도 돼요. 아까 그게 딴따리띠띠띠따리띠 이거 띠띠띠띠띠띠 이거니까 박자를 그렇게 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나중에는 빨리 진도를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박자를 정확히 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아리님의 문제점은 박자가 엄밀하게 똑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대충 얼버무려서 뭐 이렇게 뭐 소리 같은 거
뭐 어떻게 막 소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대충 뭐 뭘 할 수 있는지 모를 때 기약은 그렇잖아요. 특히 이 산조는 그렇게 얼버무려서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가동명창이나 뭐 이런 거는 소리가 앞에 가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질 뭐 어쩔지 모르겠네요. 많은 산조는 그렇지 못해요. 산조는 완전히 이 손으로만 보여줘야 되는데 엄밀하지 않으면은 그게 연주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튼 명심하시고요.